송민아 씨가 부럽습니다. 가수들이 네. 연예인 중에서는 최고의 축복받은 직업입니다. 그래요? 예, 노래를 꼭 끝나고 나가고 이러면은 네. 또 노래 두 곡만 히트시키면 평생 먹고 살잖아요. 그런가요? 예, 네. 한 곡 가지고 먹고 사는 놈들 많아요. 아, 그래요? 크게 살리라 홍세민 45년째 해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노조위원장하고 있는 이동기지 친구 때 네. 논개 달랑 한 곡 가지고 32년 해먹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정부 선생님 네. 눈물 젖은 두만강 한 곡 가지고 72년 해잡수셨습니다. 네. 또. 우리는 별 생각을 다 해요. 네. 그러나 저희는 정말 자신하는 게 여자분들만 많으면 자신합니다. 뭘 자신하세요? 웃기는 게 쉽다 이거예요. 아니요. 남자보다 네. 용기 있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네. 여고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남학생 다섯 명, 여학생 다섯 명 있는데 남학생은 못 지나가요 거기를. 왜요? 저리 미안해가지고 삥 돌아가요. 비웃살이 약해서. 왜요? 비웃살이 약해서. 비웃살이. 예. 네. 근데 남학생 다섯 명 있는데 여학생 하나는 빤빤하게 잘 지나다니잖아요. 그죠? 거꾸로 요즘 화장실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 청소하는 아저씨가 들어가서 청소하는 거 봤습니까? 이건 죽었다 깨라도 없어요. 남자 화장실은요. 네. 남자들이 일 복원 말건 관계 없어요. 네. 아줌마들이 밀대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밀고 다녔죠. 어떤 아줌마는 일 보고 있는데 가랭이 사이로 놓다 뺐다. 어떤 아줌마는 한술 더 떠서 흘리지 말라고 툭툭 쳐. 뭐라고 해요? 네. 이게. 그러게요. 그냥,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분들만 많으면은.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옹기종기 남자분들 머리 허해가지고 떠가져서 네가 코미디언이요? 웃겨봐. 이러면 돌아버려요, 진짜. 그러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예. 아니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송민아 씨는 가수 직업을 잘 듣겠다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네.